우리 오늘 오신 강사님 임재택 감독님은 열방교회 1991년도에 개척하셔서 지금 한 가정으로 목사님 가정이 개척했는데 지금 한 5,000명 정도 모이면서 아주 살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문해서 집회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완전히 축제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경험하고 치유되고 낫고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손을 들고 내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남자분들이 보수 뭐 이런 분들이에요. 무식한 분도 아니고 그런 지성인들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셀 번식을 통하여서 예수 DNA를 통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뉴욕 땅에도 이러한 예수 DNA가 함께 이렇게 전이가 돼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이 세미나를 좀 개최하도록 감독님께 부탁을. 그러면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잘 봐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으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 작전이 있어. 세미나는 내가 가봤지. 그때 뭐라 그러고 하도 정도 안 되니까 기도를 하시려고 40분 동안 하시거든. 교패를 만들어야 돼. 열받고 자기 교패를 만들어. 근데 진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 그 말하고 스타벨 엄청나게 찍어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몰래 저녁에 아파트마다 지금 다 이게 원래 교회 없는 일은 다 붙이는 그대로 하면서는 마음에 웃긴 걸 없었잖아. 나는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고 나 그래가지고 그때 양은 주에서 기도하고 몇 명도 없는데 기도하고 나 몰래 합대시 그리고 3일 동안 기도를 해. 바로 하늘한테 3일 동안 3살 기도를 하고 사람 있을 때 찾아가. 그러면 인디가 있고 하얗게 실제 인사하는 거 다 인디인데 그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안 인디 인디는 들리고 안 인디는 눌러요. 그러면 누르면 무세가 나오고 여기 교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몰라. 붙여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찌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쁘죠. 그런데 왜 안 됐어요? 그럼 그게 좋죠. 전도 안 되니까 전도가 힘들으니까 그게 말이나 듣어야 돼. 말해야 되잖아. 왜 안 됐어요? 그렇게 다른 거 없어. 이거 붙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왜 안 됐어요? 그게 전도야. 그게 진짜 전도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심리가 딱, 나 옛날에 믿었고, 나 어디서 믿었다가, 이사 와가지고, 교회 못 가고 있고, 못 정했고, 그 다음에, 좋은데요? 교회가 좋대! 그냥 없는 것보다 좋아. 그런 사람이 다. 그때 그게 접촉되면서, 그때 빨리! 해가지고, 복음 지식. 우리 연구원이 어디 있고 어디 있지? 오세요. 간단해.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예예예 예. 그래가지고 30년 주셨어. 그래서 내가 8개월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오더니 10월 달부터 그거 붙이고 나니까 10월 달에 딱 1년에 30년 달. 오 요령 작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열받고 다 근데 내가 일단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세미나를 듣고 내가 실제로 말하면 한 번에 30명 잡았어. 이게 현장이라니까. 그게 한다니까요. 하나니까요. 아멘이세요? 이야 진짜 그냥 무궁무진이라 간증해. 별거 다 있어. 왜 안 되는 거야? 좋은데요?
하는데 지금 안타깝이 따고 나 옛날에 다녀서 좋다다 옛날 다녔는데 지금 다니고 싶어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표가 보니까 그냥 좋다. 옛날에 생각나. 옛날 다녔어요. 그게 중학교 다닐 때부터 다 나와. 난 그 사람의 내력이 다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관계를 맺고 한 문제를 보고 계속 나와. 이야 여러분 진짜 환장하겠다. 한 눈도 안 하고 빼기 막 하시면 10개월 동안 안 되고. 근데 그거 세미나 해가지고 와!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그래가지고 그의 첫해 30명 만들어. 박수도 안 해줘. 이것도 하면 돼. 뭐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기 현장에 적용한 부흥의 성장을 그때부터 첫 해부터 이렇게 아주 죽은 동사가 아니라 죽는 들어서 깨어나지 못한 싶어서 걷다가 하나님 후반기에 기도시키고 말씀드려서 애청아 아우라 그게 와지마 이 성적의 내 맥이 말이야. 영원한 나의 목표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죄, 건강한 죄는 막 여러분 타협자는 막 세울 줄 알아요. 여기도 막 새 생명 운동? 근데 막, 네? 생명 운동. 자기가 목사님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가 됩니다. 우리의 그게 전선적 사역하는 처음만 목사님 해줘. 나머지 네가 가르쳐. 안 되면 네 자녀 붙잡고 해. 네 가족 붙잡고 해. 감정을 키워줘. 허기시켜. 그런데요, 그렇게 어느 사람은요, 어느 사람은요, 저 들리보려고 이렇게 내 안에 참석을 해. 진지해져. 기도하게 되겠어. 이렇게 돼. 사역자를 세워.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력은 다 있는데,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돼요. 지도력은 다 해서 우리 부모가 다 하고 김치 담고 짜증 나고 자기가 다 하고 딸내미는 하나도 안 시키고 이 딸내미 죽여버려. 딸내미가 부족하고 그래 야 네가 해봐. 그럼 딱 먹어봐. 딱 예! 몇 잔? 맥주 잔? 예! 맛있다. 해봐. 그렇게 이게 진짜 그게 어머니야. 그게 목사야. 네가 무대도 뭐 편하다. 와 아쉽다. 그래. 그게 이렇게 아쉽니까? 착각하고 살림을 하죠. 내가 다 해주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죠. 무대도 병신 같은 거 잘한다. 그런 거에 그 신인지. 아멘. 이거 해야 그것도 시스템이 그게 DNA. DNA 계속 시 내 처음에는 나는 그걸 안 하더라고. 근데 하다 보면 뭐 하려고 듣고 태어날 때부터 배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 돼도 하는 거지. 부딪히고 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 전문가가 원래 따라 있으니까 다 맞춰.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야 돼. 하나는 사역자를 세대 막 세워주는 지도력. 그 다음에 막 그냥 은사. 그래도 눈은 눈 보는 건 눈을 얻고 키는 건 은사 60이라고 얘가 울지 않은 거야. 너 좋아. 너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열정은 DNA와 성령의 불이고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내 노래가 예수 안 믿어 못해. 뭐 근데 난 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 안 믿어 고등학교 때 나 불받아서 성령 받으니까 목사 됐지. 상대 목자보다 더 좋아. 이게 뭐냐? 거기서 열정. 저는 진짜의 목사님. 나는 내 성전이 진짜 A형이야. 내 성전. 젊은이. 말하는 거야. 연극은 바보지도 못하고. 선생님 책임으로 그냥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초등학교 4학년 노점 쐈어. 왜 그러냐고. 나 오줌만에 말을 못하고. 그렇게 진짜. 억지. 진짜. 우리 어머니가 44살. 엄청난 치사. 세상에 완전 누가 떠지던데. 아 선생님 나 5천만 원에 가야 얼마나 그냥 죽일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유명했어.
5.3이라고 그리고 야 4학년 때까지 제가 차를 못 이겼어. 그래도 쓰던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네. 성령 불받으니까 봐봐요. 저보고 내 손 떨다가 사자가 저거 사자가 근데 언제 만드느냐 설교 시간만 세미나 컵으로 설교 시간만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얼마나 내가 내 손 떨는지 난 말 못해. 그래서 그래서 말도 안 돼. 그렇게 됐어요. 진짜요. 아, 나 김영자 목사 우리 집사람 와 있어. 진짜 이게 달라요. 은사라는 거. 그 열정이 성령이 부리는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자가 부르지 떨지 않을 자고 돼. 하나님 말씀하는데 외치지 않을 자고 돼.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뜨거워서 자라지 않을 자고 돼.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게 열정. 열정적이고. 영성은 있는데 열정이시야. 여러분 영성이 있는데 열정이시야. 아멘. 그리고 열정만 있으면 안 돼. 진짜 열정만 있으면 기능적 조직이시야. 아, 기능이시야. 기능도 눈만으로 눈이 안 보이고 다 사탄이 그리고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기능 조직은 있는데 이게 암덕을 내 먹는 게 나서 이게 기능이십니다. 기능적 조직. 조직력이 왜 신뢰가 위대하게 되는 거냐면 웨슬레의 강의를 휘필이랑 설교는 더 잘해요. 웨슬레는 근데 조직력이 없어. 기능적 조직. 근데 웨슬레는 좀 모자라도 설교 무던 잘했지만 그래도 막 성령의 불 확 하고 빨리 그걸 담을 수 있는 빨리 그게 DNA 그리시죠. 근데 그릇만 입고 있잖아요. 속이 기능이 상실되면 없는 게 나서 모자라 있는데 이 암덩어리 기능이 상실했다. 우리 감리교도 걱정이 돼. 기능이 상실. 감동이 되지만 진짜 이건 걱정이 돼. 하락한. 그러니까 막 보고면 성령 열정을 때는 그 기능 조직 그릇을 만드네. 그릇을 만드는데 속이 아이고 속이 변질돼서 그러면 없는 게 그러는. 그러니까 열정이 음성이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만 팔팔 뛰기만 하면 돼. 불 확 받으면 그걸 가지고 빨리 밥 대놓고 쓰레기 좀 태우고 대답도 찍어먹고 그냥 빨리 해. 누가 그걸 만들어서 기능적 조직을 아멘이십니다. 그게 기회예요. 빨리 거쳐 영감이 뭐냐?